서해안 쪽에서 광주까지 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굉장히 맑은 날씨래요. 서울도 만약에 이렇게 눈이 온다고 하면 우리 안 올라가지. 그렇죠. 네, 이쪽을 벗어나면 또 맑다고 하니까 일단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지방 움직일 때는 짐이 많아서 기차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는데 네. 아, 날씨가 그나마 경기도 쪽은 맑다고 하니까 일단 저... 전라도는 어떻게 빠져나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융프라 눈 구경하는 것도 좀 좋아하시니까. 아, 운전하시는 안쌤은 이거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좋습니다. 학원을 네네. 오픈하고 우리가 네. 밖에 잘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밖에 나갑니다. 그동안에 또 학원에 좀 융프라 얽매였지 않겠습니까? 네. 아우 저 목이 뭐 안 보입니까 선생님? 목줄? 저 집 지키는 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고 시작을 했는데도요. 네. 아 제가 어느 날은 공원 앞에 나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사계절이 가고 예쁜 풍경은 이 창밖으로밖에 볼 수가 없구나. 네. 나는 늘 여기 있어야 되구나 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네. 우울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또 학원에 뭐 찾아오시는 어떤 목적으로 오시던 간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하고 고맙고 네. 제 집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분들이. 네. 네. 그래서 너무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외부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학원을 지키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수업 있을 때만 학원을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학원 소식 궁금해가지고 융프라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봐요. 혹시 혼자 있지 않나고. 네. 누군가 이렇게 와서 연습을 하고 있고 또 누구 이제 수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네, 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다행이다. 혼자 우울증 걸리지 않고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원 차리고 얼마 안 됐는데 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네, 앞에 제설차가 있네요. 제설차가 지나가니까 그 뒤로 가면 길이 좋은 것 같아요. 제설차는 당신에게 우회전하 시오하고 한번 화살표를 해주신대요. 네, 비껴가라고 하는데 비껴가기 싫으네요. 어차피 저리 가나 이리 가나 속도는 똑같은데. 그래도 한번 비껴보겠습니다. 제설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더 안전하네요. 네.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었다면 아예 차 꺼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네네. 차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쌤 차잖아요. 네. 제 차는 이 많은 눈을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울까 싶어가지고 제가 네. 오늘 눈 한번 털어주고 나왔습니다. 네. 털 뭐합니까? 또 쌀 텐데. 학원을 하고 차리고 나서요. 네. 우리 안 그래도 연습할 시간도 없고 잘 못했는데 더 연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학원에 매일 오시는 커플이 계시거든요. 네. 매일 그래도 매일 뭐 1시간도 좋고 40분도 좋으니까 네. 매일매일 해놓는 게 굉장히 이렇게 사이드라면서 네. 오시는 커플이 계시는데 그분들 연습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알만한 선생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교류를 하게 생겼어요. 네, 네, 만나신다고. 저 혼자 가면 건질 게 없어가지고 이 원장님을 선생님 제가 삐끼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학원의 회원들이 네. 남자 회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윤 원장 보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남자 회원 많아지고 학원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남자 회원을 잘 키우면 네. 여자들은 또 따라오지 않겠어요? 프로님이 남성 회원분들을 춤을 잘 지도하셔가지고 인기 있는 남성,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성 만들어주십시오.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건 네. 저희 학원을 거쳐서 본인들이 즐기고 계시는 춤에서 네. 조금 더 예전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더 멋지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날이 네. 그날을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고 네. 가끔 왜 유치원 재롱잔치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엄마 네. 아빠들이 네. 그때 그 마음처럼 막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 저희도 학생이었을 때는 저희보다 훨씬 어린 선생님한테 너무 깍듯했죠. 항상 너무 존중하고 네. 그리고 막 그 어린아이처럼 하소연하고 일러받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많이 보죠. 네. 귀엽죠. 네. 그러면서 윤프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물론입니다. 12월이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학원을 벌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네. 생각해보니 이렇게 긴 세월 속에서 네. 그렇게 학원을 해봐야지 하는 꿈을 꿔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수업을 잠깐 무슨 일 있어가지고 베타로 이렇게 네네, 시켜보면 네, 있죠.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해가지고 회원들이 윤프로한테 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학원을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어요. 네, 학원 하니까 정말 그 열정을 다 바쳐서 회원들에게 잘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탑댄스 학원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연말이에요. 네, 네. 며칠 안 남았어요. 곧 내년이 되는데 2022년 동안에 뭐 많은 걸 했겠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윤 선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갈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너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바빴던 것 같고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고 애사도 있었고 경사도 네.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내가 언제 꿈꾼 적이 있었나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쌤하고 그래서 네. 아마 그게 저한테는 가장 오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학원을 한 거요? 네네 학원을 오픈한 거. 오픈한 거. 네 절대 학원을 운영하라고 권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네. 안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하고 정말 마음 깊이 담아보질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윤프로가 학원을 네. 할 생각을 전혀 없었다가 네.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학원을 있어요, 하느냐 그 마느냐 그 기점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할 거야 아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네. 되풀이 하다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한번 먹더니 아주 바로 그냥 그러죠. 혼자 학원 자리를 알아보고 저랑 한번 거기 그 동네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그날 그 가게를 결정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오픈을 했죠. 네. 한 달 동안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고 인테리어를 직접 했으니까 얼마나 네, 네, 또 우리가 네. 힘들었어요. 오늘 웃고 있는 날이 정말 그 공사하던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네.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라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길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돈 몇백만 원을 아꼈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게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추억 네. 2022년에 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된 것 같죠. 그래서 늘 고통만큼 네. 힘든 만큼 얻어지는 공부가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쌤 저는 네. 쌤하고 굉장히 파트너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공사를 하는 한 달 기간 동안 네. 우와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쌤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그것들을 다 겪으면서 거의 후반부쯤에는 되려 파트너 생활을 할 때보다 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안쌤이 얼마나 제 옆에 계신 안쌤이 소중하고 필요하신 분인지를 네. 더 많이 느끼게 됐고 또 감사한 마음도 굉장히 컸고 네. 얼마나 쌤이 저 뭐 텐션 이런 거 막 가리키면서 네. 저를 쥐잡듯이 잡았나요? 네. 그때마다 정말 제가 괴로워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네. 지금의
윤 선생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나 성경 지명이 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 지명이 있는 거죠. 수업을 잘해야. 선생님은 그 말씀 여러 번 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리고 입대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막 충돌도 많고 힘들어 했는데 결국 또 제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오락구나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맞아요. 그때 저를 버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 스스로를 지혜로운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너는 이런 아쉬움이 늘 좀 있었는데 제 스스로에게 뭐 이번 이 학원을 공사하고 오픈하는 이 시즌을 맞으면서 보내면서 한 번 더 느꼈죠. 제가 그냥 차라리 고집을 피워요. 윤프로 생각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초창기부터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늘 한 번씩 네. 티격태격 충돌을 하고 있죠. 네. 윤프로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학원 오픈 네. 그 우여곡절 어려움 막 이런 것도 추억이 되고요. 저는 2020년에 유튜브 활동하는 거에서부터 열심히도 했고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셨죠? 갈등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선생님 저는 되나. 가끔 네. 제가 회원님들한테 가까운 회원님들한테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대회를 뛰면서부터 만나본 안쌤의 모습을 요즘은 네. 찾아올 수가 없어서 네. 안쓰러운 마음도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그때 그 패기 넘치던 모습이 네. 가끔 너무 그리울 때가 있다고. 요즘은 옛날에 안쌤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쌤이 조금 기운이 좀 빠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저에게 2022년에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네. 그 패기 넘치던 때. 지금은 그 패기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십시오. 네, 어디 주머니에라도 있는지.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네. 어떻게든 되겠지. 또 돌아보잖아요. 그게 다 증거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의 흔적으로 네, 네. 저의 열정이 유튜브 방송으로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아주 그것도 소중한 저에게 간직해야 될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는 네. 제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늘 그 시간에는 아무튼 최선을 다했으니까